수년째 불법 택배 영업이 이루어졌던 동대문구 정릉천 공공주차장 문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법정 다툼이 구청 승소로 끝나면서 앞으로의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십 대의 택배업체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고 천막으로 덮인 철골 구조물 아래에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을 싣고 나르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불법 택배 영업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8년부터 구청이 허가 취소 조치에 들어갔지만 주차장 업체 측의 소송 제기로 법정 다툼은 계속됐습니다. 수년째 불법 택배 영업이 이루어져온 동대문구의 공공주차장입니다. 여전히 택배 물품과 택배 차량을 볼 수 있지만 더 이상의 불법 영업은 없을 것이란 게 구의 설명입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에서 정한 공공주차장 시설 내에서 택배를 싣고 나르는 영업은 불법이라며 사용 허가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청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으로 맺어진 허가 기간 역시 취소됐다며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함께 불법 구조물을 철거할 방침입니다. 택배 영업하는 측에서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하고 또 여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CJ 택배가 6월 초에 지금 저 경기도 김포 쪽으로 좀 이사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확정이 되면은 우리가 여기 현재 이 분야를 여기 현재 서 있는 공공주차장을 시설 보수 공사를 다 완전히 해가지고 택배업체 측은 5월 말부터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물류 시설을 김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는 예산 2억 원을 들여 주차장 시설을 보수하고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직영 운영 방침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서울뉴스 김진중입니다.